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전명숙 집사이고요. 제가 여기 오게 된 동기는 어떤 집사님이 한 30년 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남편은 이제 80이 넘은 분인데 전립선 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80 넘어서 무슨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느냐, 그냥 편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은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무슨 큰 충격으로 인해서, 음식을 못 먹어서 흰죽만 먹고, 신경 안정제와 뭐 우울증약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목사님이 가서 그막 기도도 많이 해주고 병원도 잘 모시고 다니고, 딸이 대구에 사는데 대구에서 와서 한 달에 뭐세번네번 와갖고 그 배를 마사지 해주고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또 특히 겨울에는 더 심하고,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초에 아프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좀 가까이 지낸, 여기 계시는 조성대 장로님의 6촌 누나예요. 아, 사촌 누나예요. 죄송합니다. 6촌으로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집사님, 얼굴이 더 환해 보이고, 왜 갈수록 허리가 꼬꾸대지면서 건강해 보여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가 12월 초, 첫 안식일이었거든. 집사님, 나 비결이 있어.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양일권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100번 씻기를 하면서 소화가 되니까 이게 머리에 아픈 것이 없어지고, 머리 아픈지 이제 몇 달을 그렇게 해봤대요. 현미밥 한 숟갈을 가지고 막 100번 이상 씹으면서 이제 흰죽을 안 먹고 100번 이상 한 끼에 한 숟갈로 시작을 해갖고 씹으면서 했는데, 그 건강해졌어.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한번 점심 때 끊어보자. 그래갖고 이제 하루에 세번 먹던 걸두 번을 먹고, 그래?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아침도 끊어보자. 그래갖고 저녁 때 이제 한 번만 먹으면서 그때 이야기 듣기로. 그러면서 이제 노인 일자리, 남편분은 서예를 잘하셔서 그거 하시고, 그 여자 집사님은 힘든 일을 못하니까 몸이 워낙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막 웃음도 가르쳐주고 일주일에 두 번, 그것도 힘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집사님, 내가 일주일에 5일하는 막 세게, 막그 쓰레기 싣고 하는 일이 해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도, 그 전립선 암이 있었는데, 그거를 몇 달을 하고서 병원을 갔는데,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갔는데, 막, 그거, 치료 안 하면 큰일 난다, 막 그랬었는데, 뭐, 3개월에 한번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왜 3개월에 오라지? 그리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또, 다음에 또 3개월 후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피를 엄청 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를 많이 뽑냐고 막 항의를 했더니, 아니,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방사선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암이 저절로 없어지, 전번에도 이상해서 3개월에 한번 오라고 해서 피를 뽑았는데, 요번에 그래서 실험을 하려고 피를 많이 뽑았다고 죄송하다 그러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이제 12월 초에 듣고 제가 이제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전에 정상일 때는 45, 6kg 나가면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그래도 보기 딱 좋다 그랬는데,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지럽고 토하고 막 설사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막 혈압약을 먹어도 낮아야 180, 189, 그러고 넘을 때는 막 200이 넘어요. 근데 증상이 그런데 5, 6년 동안 별의별 데를 다 가봤어요. 한의원도 가서 배 측정도 해보고, 머리에 뭐 침도 맞아보고, 하여튼 귀 아픈데 신경 정신과, 심장 내과, 신경과, 뭐 가정의학과, 막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해보자 그랬고 이제 몇 번씩 씹다가 언니가 인천에서 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듣고 좋으니까 교회 어플에 이제 이렇게 각 교회마다 이렇게 말씀이 올라오는데 내가 찾아서 이렇게 듣고 아니 괜찮다 싶어 그 듣고서 해봤어요 하고 있는데 언니가 전화 왔어요 설 전에 가슴에 뭐가 생겼는데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오고 싶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고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일주일만 하길래 언니 가슴에 뭐 생긴 거 가지고 병원에서 요즘에 검사가 정확하기 때문에 어설피 그래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하지 않으니까 최소 2주일은 잡아야 된다. 그래갖고 언니는 2주일, 나는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낳는다면 한달 이상 있으라고 그래갖고 저는 한달 이렇게 끊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여기 와서 재고 저도 몸무게를 재고 놀랐어요. 40kg. 5, 6년 동안 40kg 이상이 안 나갔는데 여기 오니까 41.6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과 12월 초에 듣고 내가 여기 2월 21일 날 왔는데 그럼 두달 사이에 2kg 가까이 늘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여기 와서 여기 윤성례 집사님이나 또 그전에 이렇게 구강암에다 전립선암 걸리신 분이 막또 나아갖고 기분 좋아가면서 간증하고 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우리 언니는 한달 후에 2주 있다고 한 언니가 좋으니까 한달 있다가 퇴소를 했고 저는 이제 언니가 간 후에 갑자기 애로움이 밀려오고 좀 밤에 혼자 자는 게 두렵더라고요. 사실은 남편을 내가 어디 여행을 가서 떠나본 적은 있지만, 그리고 여행을 가도 누군가하고 둘이 자고 혼자 자본 적이 거의 없고 남편이 없으면 내가 밤을 꼬박 새면서 두려움에 떨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때 그 요셉이 어떤 목사님 강으로 요셉이 애굽을 내려갔대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갔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벽에 옆에다 성경책을 놓고 예수님 저도 이 옆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하고 잠을 잤어요. 그래 그날은 약간 자다 깨다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랬더니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한번 많으면 두번 그래갖고 그냥 다시 눈 감으면 자주 자주 남편이 옆에 없어도 잘 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서 또 여기 처음 와서 저는 마음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구랑 이렇게 막 말싸움해서 접은 적도 없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미술치료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를 딱 짚더니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 짚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 말씀이 이렇게 겉으로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강한 척하지 사실은 속이 엄청 여리고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친정에서도 이제 그 호러머니 밑에 살다 보니까 엄마가 불쌍해서 엄마의 청을 들어주고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절을 못하게 됐고 너무 아진다 싶으면 막 강하게 표현해서 거절을 했지만 웬만하면 하고 또 시집에서 10남매 중에서 다섯 번째인데 우리가 재림신앙을 남편하고 처음 받다 보니까 거절을 못해서 부모님 요구, 형제간 요구 들어주다 들어주다 했는데 사모님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내 삶에 내가 중심이 아니고 가운데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없고 주위 사람만 빙빙 돌려 있는 상태에서 나는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어서 병이 온것 같다 그래서 맞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가 강한 척하고 어릴 때부터 싸워서 이 작은 체구에도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서 그 사람 이길 때까지 싸웠거든요. 어릴 때 그랬는데 그것도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서 이제 엊그저께 마무리를 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 발짝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 한 발짝 뒤늦게 가고, 그리고 또 뒤돌아서 또 전번에 그 김대성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유 없이 아파갖고 요양원에 가서 낯선 얘기를 듣는데, 뭐딱 내 얘기다. 나는 시집에서도 친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여서 하나님 사랑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한게 아니고 책임감과 체면과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동안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감, 감사함 그런 게 넘치면서, 하나님 저도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나타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고,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솔밭을 걷는데, 제가 또 이제 어지럼증도 있었지만, 그거는 갑자기 어쩌다 일어나는 거고, 이 음식을 먹으면 자꾸 물만 마셔도 트림 나고, 머리가 이 중앙 정수리가 항상 땡겨요. 그래갖고 그걸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디톡스 할 때도 계속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25일 디톡스 했고, 5일 보식하다가 다시 21일 했는데, 나는 왜잘안 낫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솔밭을 돌면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솔밭을 돌고 피고를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날 아침에 정말 머리 생긴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트림을 했었는데, 오히려 보식을 하고 나서 트림 증상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해요. 이렇게 조금 약간 가시겠다든가. 그런데 그전에는 물만 마셔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몸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렇게 구상을 했어요. 새롭게 어떻게 살 거며, 그리고 사모님한테 배운 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할 것이며, 앞으로 내 인생길에 어떻게 나를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갈 것인지 계획을 다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오늘 나를 와서 보더니 깜짝 놀래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말랐나요? 정말 환자 같다고 막 이래요. 제가 이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보 걱정하지 마요. 저는 복소만 빠졌지 근육은 오히려 늘어가지고 엊그저께도 1.4kg가 늘었대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당신한테도 앞으로 잘하고, 아프다 소리 당신한테서 한마디도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갑시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